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의 소식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나름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들고 와서 시간에서 테슬라는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전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드디어 시간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는 8%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17%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당 순이익은 72센트로 9% 추가 증가를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월가 예상치를 소폭 밑돌기는 했습니다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2% 증가한 200억 달러 기록을 했고요. 또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생성 저장 매출 장치 같은 경우는 52%나 늘어난 23억 8천만 달러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또 그 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타 수익 부분도 30% 증가하면서 전 사업 부분에 걸쳐서 상당히 양호한 성적표를 가지고 왔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무엇보다 내년 상반기에는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해서 새로운 차량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올해도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그래도 전년 대비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장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판매량도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4분기까지의 실적이 나름 긍정적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신모델이 출시가 된다면 테슬라의 현재 부진한 상황은 확실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 현재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GM의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치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한마디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라는 우려의 시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자동차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판매량도 함께 추이를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익 분기점까지 근접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죠. 이렇게 제너럴 모터스의 급성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는 오히려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전기차 프리미엄을 독식해왔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제너럴 모터스의 약진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제너럴 모터스뿐만 아니라 다른 내연 기관차들 또한 전기차의 생산 라인을 확대시키면서 테슬라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협적인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을 빨리 출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6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에서 저가형 모델 출시와 관련된 코멘트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해당 부분까지 정다인의 사인 시간에서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가 나름의 긍정적인 소식을 들고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반도체 안에서 대형주들의 여러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던 하루였습니다. 해당 리스크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퀄컴 그리고 암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칩 설계 라이센스를 놓고 현재 분쟁이 심화되면서 법적 단계까지 진행이 될지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분쟁은 2002년부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암홀딩스가 2002년에 최대 고객 중 하나인 퀄컴을 계약 위반 그리고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법적 다툼에서 현재 더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홀딩스는 최근 퀄컴의 아키텍처 라이센스 계약을 60일 뒤에 취소하겠다라는 통지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퀄컴은 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암이 소유한 표준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수억 개의 프로세스를 판매를 해왔고 이 프로세서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서 사용이 됐는데요. 만약 이 라이센스가 정말로 취소가 된다면 퀄컴은 연 4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PC 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두 회사인 만큼 재정과 운영 면에서도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두 회사는 어느 정도 좀 반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퀄컴은 기존 계약이
누비아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암은 이러한 라이센스 위반이라면서 누비아 인수전에 만들어진 디자인은 파기할 것을 요구를 했고 현재 이러한 협상이 결렬된 지 지난 2월에 결렬된 후에 종료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이 스마트폰 산업에서 오랫동안 긴밀한 파트너사였기 때문에 이 새로운 리더십이 최근에 취임하면서 경쟁자가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퀄컴은 지금까지 있었던 라이센스 분쟁에서 늘 승기를 잡아왔던 만큼 이번에 암과 진행되고 있는 이 라이센스 분쟁 심화 사건이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마무리 지을지는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기업 간의 갈등도 있지만 국가 간의 갈등도 이 시장 안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이 됩니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여러 가지 무역 갈등들이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하나의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관세 폭탄을 피해서 해외에 있는 현지 쪽에서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국산차를 해외에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결론적으로는 신흥 시장의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해외 생산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9개국의 전체 공정을 가진 중국 브랜드 자동차 제조 생산 능력은 연 120만 대 정도였는데요. 다만 이러한 생산 라인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6년까지 현지 공장에서 연 270만 대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업체들은 완성차를 수출하거나 녹다운 조립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해왔는데요. 다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 등 무역 규제가 늘어나자 해외 현지에서 전체 공정을 수행하는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생산 능력 과잉으로 국내 경쟁이 심화되자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공격적으로 공장과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아디 혹은 중국 자동차 업체인 저장 지리 홀딩스가 통제하고 있는 볼보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지속적인 공장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기차의 생산 라인이 추가적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은 긍정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중국 입장에서는 잘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해당 이슈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 애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 한 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모두가 기다려왔었던 AI, 애플 인텔리전스 시험 버전이 드디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애플의 팀 쿡 CEO가 중국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아이폰 16이 처음 공개됐을 때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이 시연이 없었어서 어느 정도는 우려가 시장에서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 AI 공개를 10월로 미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날 AI 공개를 했고요. 개발자들이나 얼리 어답터들에게는 이미 초기 버전을 공개했다면 다음 주부터 정식 배포에 나선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이폰 음성 인식 기능인 시리가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래도 그런 기술 또한 멀지 않아 기능이 구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의 거리 두기를 점점 확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고품질 기술 개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대만 기업인 폭스콘 외에도 중국 아이폰 제조업체인 럭스쉐어 프리시전과 같은 상당수의 공급업체를 키우면서 중국 안에서 이미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 애플에게도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은 미국을 제외하고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애플 측에서도 중국 안에서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중국 쪽에서의 환심을 살려는 모습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현재 중국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안 되는데 이 AI와 관련된 부분 정부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아이폰 16에 중국 쪽에서도 AI 출시가 가능해질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추가 하락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의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6만 8천 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을 보였던 비트코인은 간밤 6만 6천 달러 선까지 가격을 낮추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보다 강력하게 시장 안에서 연결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상방과 관련된 자신감은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의 이 점유율을 보면은 어느덧 이 트럼프의 투표율이 해리스의 두 배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박빙이다라는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돈을 직접 걸고 베팅하는 폴리마켓 안에서의 트럼프 지지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투자자들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더 강한 베팅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국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가곤 있지만 최근 워낙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만큼 이 정도면 안정적인 숨고르기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 미국 대선과 연결해서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